매실 다문지 오늘 100일째입니다. 한번 볼게요. 홍매실이네 이게. 100일 됐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맑았습니다. 다 가라앉았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끈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밝은 물, 밝은 물처럼 왔고요. 식혜물 같이 맛좀 볼게요. 향이 좋고요. 달아서 느끼하지도 않고요. 시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요. 새콤, 달콤 그러네요. 약간 딱딸. 그냥 먹어도 됩니다. 물 안 타도. 맛있어요. 물을 탈 필요가 없어요. 꽃가지가 끼거나 뭐 설탕이 밑에 떡진 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건져 볼게요. 매실은 일단 건져놨는데요. 이거 아깝다고 장아찌 삶으신다고 이거 매실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먹을 거 없습니다. 이렇게 다 빠져서 씨만 남아 있어요. 살도 살이 없어요. 그렇게 컸던 매실이 싹 빠지고 없어요. 별로 맛도 없어요. 이걸로 장아찌 해보셔야. 저는 그냥 미련 없이 버립니다. 빠질 거 다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거 없어요. 빠져가지고 뭐 살이 없어요. 실만 있어요.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이제 씨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그냥 숙성되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시 뭐 1년 2년 계속 보관해도 됩니다. 저 홍매실 한번 볼게요. 홍매실은 한 10일 100일 주려면 10일 남았거든요. 홍매실도 한번 보세요. 홍매실 아직 10일 남았는데 지금 꽃가지고 뭐가 하나도 안 깼잖아요. 그대로 다 설탕 다 잘 녹았죠. 홍매실은 10일 후에 걸르겠습니다. 아우, 홍매실이 더 맛있네요. 아우, 맛있네요.